방금 전에 이제 기약한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임산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산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. 임산부들이 일단은 특히 애를 가지면 애 가졌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애 낳고 100일까지는 최소한 남의 상갓집, 제일 상갓집은 가지 말아야 돼. 제일 많이 타는 게 100일 안에 제일 많이 타. 그럼 삼신이 놀라 애가 안에서 그럼 애가 떨어져 아니면 애가 기형아로도 나와 그리고 태어나서 자꾸 경기를 일으켜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또 태어나면 금줄 틔우잖아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삼신 애기는 부정을 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00일까지는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좀 많은 걸 좀 가려줘야 돼 웬만하면은 그리고 어디 가서 진짜 올해 뭐 설날이야 명절이야 난 애 갖고도 뭐 절을 하더라고 그거 깜짝 놀랐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보면 그걸 안 해 그 태아가 더 높아 그러니까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잘못 받으면 인사 잘못 우리가 그러잖아 이 구슬할 때도 해놓고 3일 부정 가리라는 듯이 3일 동안 이제 남한테 인사도 받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굿하고 나면 집 안 나갔어. 문 밖에. 누구한테 인사받을까봐. 똑같아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엄마들이 모른다는 거 이런 걸. 해가지고도 남의 결혼식장 가고 뭐하고 다 해. 안 가야 돼 보면. 그래서 요즘 애들 많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이 태어나자마자. 그런 거 조심해줘야 돼. 이런 거는 되게 조심해라. 그렇죠. 인사받지 마라. 인사하지 마라. 어디 가서 절에 가서든지 이런 데 가서도. 점집에 오는 건 상관없잖아요. 그러잖아. 올 수는 있어. 그 대신 100일 안에는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. 애 갖고 100일 안에는. 왜냐면 어떻게 해서 뭐가 묻을지는 모르잖아, 보면. 이런 데는 뭐, 상가집 갔다가도 바로도 오고, 움직이고. 근데 그 다음 손님으로 올지, 뭐 할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100일 간은 좀 많이 가려줬으면 좋겠어. 아, 임신하고? 임신하고 100일은 제일 중요한 거고, 또 애 낳고 100일이 또 제일 중요해. 그때 제일 중요하다. 근데 요러다 요렇게 안 되면 자꾸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애가 경기를 일으키든지 애가 말을 잘 못하든지 그런 거 많거든. 그런 거 조심해줘요.